민주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2003년 정부 4.3 진상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해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시 불법 재판에 대한 직권 재심과 국가 공권력의 학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4.3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모든 것이 급격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4.3 왜곡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가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되고 나라 곳곳에서 친일파를 자처하는 자들이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구 세력들이 4.3 사건을 왜곡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고 4.3 당시 민간인 학살에 앞장섰던 서북 청년단의 이름으로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의식은 물론이고 인간된 도리로서 털끝만큼의 양심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야만스런 행위에 나라가 75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야만적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제주도의 역사와 현재를 부정하고 다시 증오와 대결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십시오. 한편 진실, 화해, 미래의 과거사 정의로운 해결이 순조롭게 진행 과정에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과 구구세력의 공산폭동, 김일성 개입설 등 망언과 망동, 그리고 현수막까지 등장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런 망동을 처벌하는 규정이 4.3에도 5.18처럼 필요합니다. 역사 왜곡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에 대한 강력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그 약속 이행의 첫발이 될 것입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민주당은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구구 세력들이 파렴치한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아직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4.3 희생자들이 많습니다.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전국 15개 형무소에 수감된 수용인은 각각 2,530명과 200여 명 등 모두 2,700명이 넘습니다. 대다수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타지에서 집단 학살되거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다행히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행정안전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23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대상지에 대전 골룡골을 포함하여 제주 4.3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 발굴 유해의 신원 확인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 관련 유족과 유해는 특정됨으로 신원 확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4.3 사건 관련 발굴된 유해 411구 중 141위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무려 7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긴 세월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모든 희생자들이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4.3 특별법 개정안에 가족관계 특례가 포함되어 발의되었습니다. 연좌제로 인해 친생자를 친생자라 할 수 없고 부부를 부부라 할 수 없었던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이른바 제대로 된 원래 호족을 찾아들이는 법 개정안입니다. 그러기 위해 현행 민법을 뛰어넘는 특례가 필요합니다. 원활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법안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제주도민에게 커다란 재앙이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이 이루어지면
일본과 인접한 제주도민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민의 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대하는 정부와 국힘당의 태도가 정말 한심합니다. 괴담의 진원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주 69시간 노동도 괴담으로 치부한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괴담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뭐라고 말했는지 왜 밝히지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지하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적극 반대하며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수산물 수입은 없을 것이라고 온 국민 앞에 명백히 천명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